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동해안의 금진항입니다. 금진항에서 심곡항까지 약 2.5km 구간을 헌화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헌화로를 걸으면서 소개를 할 텐데, 여기는 파도가 치면 그 파도 네, 요 멀리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갈매기가 많이 보이죠? 아유, 햇빛 받아서 따스한 곳에 갈매기가 많이 와 있습니다. 자, 바다가 참 멋있습니다. 아, 크다. 야, 숭어. 엄청 크네. 축하드립니다. 어우, 첫수야. 네, 태양에 비친 바다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자, 헌화로 모습 보십시오. 자, 멋진 트레킹 코스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오우. 굉장히 바위가 멋있습니다.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헌화로 있는 바위. 어우, 귀엽네.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오! 와,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야, 장관입니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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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여기가 파도가 넘어오는 곳인가 봅니다. 어이구! 우와. 여러분 보셨죠? 와, 어이구야! 대박이다, 대박.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야, 방금 그게 굉장히 컸는데. 네, 전망대. 아유, 숨가쁩니다. 올라왔습니다. 심곡항입니다. 굉장히 작은 예쁜 항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바다 부채길의 입구입니다. 자, 심곡항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우, 정자가 너무 이쁩니다.